필리핀의 첫 번째 그 찜질방이래요. 첫 번째 찜질방. 근데 이 건물, 여기 공사 중이라 조금 시끄러운데, 약간 한국, 약간 리틀 코리아처럼 여기 지금 1층에는 서울 갈비, 뭐 금융 막 이런 식으로 있고, 4층에는 태권도 학원이 있고, 그 다음에 2, 3층에 찜질방이 있는 것 같아요. 하이랜드! 하이요! 노터치! 노터치! So they have free Wi-Fi and they apparently have sleeping area. That's so cool. 가격이 싼 편인가? 가격은 올랐어. 원전은 좀 올랐어? 600페소인데 지금 700페소, 750인데 찜질방 하는 거. 이제 옷 갈아입고 와서 위로 올라가는 중. 화장실 있고. 오, 뭐야? 분위기가 되게 진짜 찜질방 같은데? 피쉬! 피쉬! 불가마방. 아이스방도 있는데 아이스방 공사 중이래요. 오뎅, 컵라면. 맛있겠는데? 보석방도 있고. 오, 저기 진짜 저렇게 수면실도 있네요. 저 안에 들어가서 자는. 메뉴. 여기가 이거, 그 뭐냐. 이거. 이걸로 계산이 가능하대요. 오, 짱인데. 이쪽에는 헬스. 이렇게 크진 않지만 헬스장도 있고. 여기 헬스장 앞에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물고기 겁나 커. 이렇게 놀이방도 있어요. 지금 사람이 없어서 평일이라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많이. 와. 여기 그 헬스장 앞에, 아 헬스장이네. 마사지 하는데 앞에 이런 어항이 많네요. 오, 마마 피쉬. 파파 피쉬도 있고. 네. 파파? 마마. 디쉬. 이렇게 가족 노래방. 오, 짱인데? 와! 야, 노래방 좋다. 노래방이 크네. It's really big. 노래방 한 세 방 있는 것 같아요. 큰 거. 먹방. Food. I'm so hungry. I haven't even eaten breakfast. 라면, 오뎅, 식혜, 김치라면, 김밥. 이거는 뭐라 그랬어? 맥반석 계란? 라면하면 또 이렇게를 해서 먹어야지. 조금 여기가 전체적으로 좀 약간 어두워서 초점을 잘 못 잡네요, 계속 카메라가. 네, 살짝 매콤해요. 레아짱. 아, sorry, I missed it. Okay, you eat first. Because land first. 진짜 이걸로 먹네요, 오뎅 만나고. 아, 약간 식혜에서 그 진저. 어, 진저 맛이 나네. 이 컵라면 뭔가 좀 되게 오랜만이에요. Like this noodle, it's the sauna. Or you dry. There's a rice, like a real restaurant. More kind. This is more. The kimbap was good. Hi. Tamago, 오이시? 오뎅이 되게 오랜만에 먹어서.
Tamago. Tamago, you should open with your hands. No, no, don't fall with them. Thanks. 불가마방. 77도입니다. 오, 뜨거워. 오,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여기 진짜 강찜질 아니야. I'm gonna stay here for like 20 minutes or so. I have to go out. It's too hot. A few moments later. 아, 그래? 지금 10분 이 정도밖에 안 있었는데. 화장. 아, 지금 화장 촬영하고 왔거든요. 근데 찜질 아, 저 아니 그냥 한국이야 그냥. 그리고 지금 월요일 평일이라 아무도 없어. 그냥 저랑 엄마랑 혼자 둘이 이렇게 계속 누워있다 왔잖아요. 찜질방에 오면 이 식혜를 꼭 먹어야 되거든요. 1인당 750에서 이렇게 하루 종일 있을 수 있으면 자국 갈 수도 있으면 저기 가족들을 위한 가족 수면실도 있고 개인 수면실도 있고 와이파이도 프리 와이파이도 되고 그냥 내 집에서 가까웠으면 자주 애들 친구들이랑 많이 놀러 왔을 텐데 너무 멀어 집에서. 이거 친구도 데리고 와야 될 것 같아. 챌린지 하는 거야. 엊그제 우리 있나? 그치. 여기는 소금 숯빵. 여기도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오, 아무도 없어 진짜. 야 대박이네. 제대로다. 뭐야? 이게 소금이에요 소금. 이게 소금인데 이거 진짜 어릴 때는 찜질방 와서 이거 막 핥아 먹어보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막 핥아 먹어보고 그랬거든요. 여기 이렇게 막 앉아서 오 뜨거워. 아 뜨거워. 와 잘. 여기는 온도가 낮아서 한 1시간 정도는 있을 수 있을 정도의 온도예요. 진짜 그냥 여기 오면 정말 한국에 온 느낌인 것 같아요. 와 기대 안 했는데 정말 좀 완전 의외예요 지금. 기대 하나고 안 하고 와서. 여기는 보석방. 보석방은 제가 어릴 때부터 되게 좋아하던 방인데 여기도 아무도 없어. 이런 약간 크리스탈 같은 방이거든요. 여기 목욕탕도 있고 때밀이도 해준다고 하거든요. 대박이죠. 근데 엄마가 한번 갔다 왔는데 정말 대박이래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촬영은 못하지만 정말 네 지금 이 찜질방 보고 그런 목욕탕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 패션 이거 못 보셨죠? 이거는 찜질방 오면 항상 이렇게 입어야 되거든요. 이런 발목에 이렇게 키를 이렇게 메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먹을까 먹고 싶으면 이거 키로 계산하는 거 너무 간편하죠. 제가 노래방도 있으니까 신나게 하고 헬스장이 또 있으니까 거기서 운동도 할 수 있고 아이스방도 있어서 아이스방에서. 근데 지금 아이스방이 공사 중이라서 아이스방이 진짜 재밌는데. 아까는 놀이방이 어둠침침했는데 지금 이렇게 오픈된 모습이 이러네요. 아, what? 전 지금 때밀이 하고 왔는데 전 대박이었어요. 난 처음에 막 옷 다 벗고 하니까 뭔가 좀 부끄럽게 했는데 되게 구석구석 잘 밀어주더라고요. 돌아서 찜질방에 와서 아이스크림을 꼭 먹어야 돼요. 아시죠? Me first. 오케이. 포테이토 칩. 마이. 마이. No. 지금 그 방하고 나왔는데요. 목욕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을 하고 싶은데. 일단 목욕탕도 진짜 너무 좋아요. 되게 탕 종류도 5개인가? 있었고 진짜 다 뜨끈뜨끈하고